하나, 둘, 셋, 넷, 다섯. 칠성 몬스터들을 하나씩 길들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히어로를 칠성으로 길들이고 있다니. 정말 감개무량하구만. 타이타닉을 타고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 바다의 짠내가 그리워진다. 그 세상도 잘 있으려나? 뭐야, 업데이트 했어? 잠깐만, 킹피스가 7.7만 명이나 하고 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 냄새야. 이 냄새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 시원한 게 좋구만. 역시 어인족이 최고지. 어우, 시끄러, 이게 뭔 소리야. 오랜만에 해안부터 좀 녹여야 되겠구만. 아, 잠깐만, 애니메 하다가 킹피스 오니까 이거 너무 좀 저퀄인데. 뭐야, 골드? 이게 뭐야, 이펙트가 약간 빛빛 같은데? 골드골드 열매가 있어? 아, 잠깐만, 이게 새로 나와서 지금 자꾸 동전 소리가 나는 건가? 잠깐만, 근데 동전이 너무 커. 톡? 오, 빛빛 아냐? 원 밀리언 펀치. 뭐야, 이런 열매도 있었어? 골든 로어? 가다, 뭐야. 전부 다 무슨 돈 관련된 게 나가. 운명의 체인. 뭐야, 마키마 아니지? 골든 시티. 오? 아, 이게 그 이펙트다. 우와. 어디 새로 나온 지역이 더 없나? 이 구름에 감춰진 새로운 섬이 나왔을지도 몰라. 괜히 7만 명의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닐 거야. 뭐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지금 최대 레벨이 풀린 것 같은데? 이게 3800 섬이 없어. 설마 제3세계가 나온 건 아니겠지? 피각이 나왔다고? 사이보그 각성? 자석이 나락이라고? 이제 골드로 가면 되는 거지? 잠깐만. 새로운 섬 아까 못 찾았는데 새로운 섬이 있어? 잠깐만. 자석이 나락인데 키드가 보스야? 드레스로자 섬! 여기 원래 있던 데 아니야? 드레스로자에서 이제 새로운 섬으로 가는 건가? 잠깐만. 아, 여기 블록스프루트 그린 거기지. 뭐야, 완전히 불프랑 똑같은데? 뭐야, 불프에 있던 섬이랑 똑같잖아. 뭔가 꽃의 줄기들이 더 두꺼워진 것 같아. 아, 3800 여깄구나. 3900은 여기가 별론가 본데? 도플라밍고로 가자. 돈에 환장한 우리 도플라밍고, 돈돈으로 상대해주지. 와, 벌써 3900이야. 빠르긴 빠르구만. 아니, 건파우더가 150개가 있어야 돼. 건파우더 맞지? 가죽 좋아.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다. 아, 미션 받으려면 이게 다 있어야 돼? 아니, 겨울방학 때 패치도 그렇고 왜 점점 블록 스프루츠가 돼가고 있는 거야? 오, 친구들이 건파우더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어. 잠깐만, 건파우더 150개 넘겼고, 가죽 400개? 와, 이거 얼마 만이야. 펑크 하자드로 온 다음에, 자, 용암섬으로. 아, 여기 누구 있다. 아, 건파우더 150, 에센스, 가죽. 잠깐만, 해왕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해왕류 8번, 히드라 4번? 잠깐만, 이래서 친구들이 나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뭐야, 알면서 모르는 척 하기는? 내가 소환하길 기다리고 있었구만. 자, 빛빛으로 도착한 다음에, X, Z. 별거 없구만. 아, 맞다. 어인이라서 지금 물속에서 싸울 수 있어. 잠깐만. 각성할 때 이거 어인 최고인 것 같은데? 데미지 보이지? 이거야. 이게 나 어인 기노스야. 오, 이거다. 배틀 패스가 있다고, 킹피스에도? 별 패스에, 배틀 패스에, 파이팅 패스에, 왜 이렇게 패스가 많아? 아, 피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패스해야 되는 게 많지? 너무 힘들게 달려왔더니 목이 마르다. 이 비타민 음료가 마시고 싶구만. 아, 이거다, 배틀 패스. 일단 배틀 패스도 질러버려. 오, 레어 프루츠가 뭐 있어? 스핀 프루츠? 오, 에픽 머티리얼. 아, 이게 경험치 계속 얻어야 되는구나. 저 배틀 패스 뭐 엄청 많아. 우와, 뭐칼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잼도 많이 주고, 중간중간에 악세 같은 게 되게 많아. 필수였구나. 이거다, 나이트캡. 이게 최고야. 오케이, 2레벨. 패스 경험치도 있어. 오, 이거는 또 뭐지? 건파우더 2500개? 잠깐만, 지금 해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건파우더 2500개는 선 넘었지. 그 7만 명 친구들이 지금 다 건파우더 모으고 있는 거지. 오, 사이보그 각성하면 이제 치료가 광역이야? 괜찮은데? 에픽 머티리얼? 오, 마그마 크리스탈. 공짜 보상이랑 골드 보상이랑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오케이, 3레벨. 오, 30잼. 잠깐만, 꼼꼼하게 항목별로 다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빈칸이 많아. 자, 엉커먼 프루트, 메류. 그다음에 머티리얼은? 아, 철. 프랑키는 철 1500개? 에리, 뭐야. 이거 왜 블록스프루트랑 똑같아지고 있는 거냐고? 이건 아니지? 오, 다 됐다. 쾌 이제 새로 주는 건가? 히드라를 더 물리치고 오라고? 잠깐만, 얘는 좀 세기 때문에 몰래 접근해서 Z 한번 날리고 붙어서 꼬리를 야금야금 자르는 거야. 이렇게 야금야금 할수 있다, 할수 있다. Z, 꼬리 딱 대, 꼬리만 노린다. 히드라 꼬리가 또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 다 잘라버려. 오, 올랐어, 레벨 9. 이게 프랑키 각성 재료 맞아? 지느러미다. 오, 배틀 패스 8번째. 경험치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오, 악세다. 다음에 신나네. 해왕이랑 히드라 싹 다 베어버릴 거야. 정말 피는 저거 재료 아냐? 정말 눈물이 선물이라고? 펫에 이어서 킹피스에도 킹기욕이 모이고 있어. 이거야, 코가 점점 더 길어지는 느낌이구매. 오, 됐다. 이제 다 된 거 맞아? 피닉스 눈물, 건파우더 2500, 로스트룸 7개네? 오, 파우더만 있으면 된다. 오, 요거 모자 일단 하나 받고. 쾌 받을 때 1500개? 정말 철을 준다고? 철 170개를? 자, 하프로봇한테 주먹을 받고 나서. 아, 얘야? 잠깐만, 아까랑 자세가 똑같은데? 아, 철에다가 스크랩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고철 맞지? 자, 그 다음에 드레스로자로 가보면은 정말 여기도 이러고 있는 애 있어. 테스트가 또 있다고? 주먹으로 카이도를 잡아야 돼? 주먹으로 잡아야 되면 일단 초기화를 하고. 오, 맥스 5000까지 찍어버려. 딱 대라, 코라가 간다. 자, 꼬리가 땅에 떨어지면 발차기로. 그래서 점프를 활용을 해서 그냥 주먹으로 깎아버리는 거야. 할 수 있어. 오야, 주먹도 세다. 카이도 주먹 10만 뎀. 콜라 세 엑스빔 주먹질 가자. 아, 안돼. 오오, 됐나? 오니가시마 3! 철 300, 꼬리 2개, 루비 10개, 시킹 3개?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단 쾌는 닦겠어. 근데 재료를 모으는 게 문제다. 와노쿠니 우동에서 철광석, 마린포드에서 건포도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제 남은 건 히드라 꼬리 하나. 안되겠다, 이거부터 각성가자. 요거는 다 모은 것 같은데? 피닉스 블레이드를 각성의 힘을 받았다. 오, 잠깐만, 손에 막 불난다. 오! 칼이 잘렸어. 잠깐만, 총인데? 잠깐만, 이거 왜 공격이 안 되지? 원거리 아냐? 오, 된다. 오! 오, 무슨 빛빛 이펙트가 있어. 오, 세다. 퀵샷. 오! 오, 잠깐만, 계속 모이는데? 오! 야, 데미지 장난 아냐. 잠깐만, 1단 차징. 이게 기본이고. 2단 차징. 오! 아, 근데 다 모이는 게 너무 오래 걸려. 트루 디바인 모드. 뭔데? 뭐야, 이거? 오! 오! 오, 잠깐만, 장총으로 바뀌었다. 원래 거랑 약간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코스가 장난이 아니구매. 빛빛이랑 이글이랑 합쳐놓은 느낌인데, 뭔가? 뭔가 데빌헌터가 된 이 느낌 좋구만. 오, 드디어 마지막 조각이다. 산산보다 좋은 마지막 히드라 꼬리를 드디어 다 가져왔어. 옆에 나도 뭐 생겼다. 오, 뭐야, 펫이야? 쥐티. 펫이 앞으로 딱 튀어나와버려. 오! 펫이 공격하는데? 하이볼트 블라스티. 콜라 완전 세졌어. 오, 크랑키 장군이 되었다. 오! 택틱 스위치? 오, 아, 얘가 공격하는 것 같다. 스위치 한 번 더 쓰면은? 오, 아, 원래 얘가 공격하는구나. 야, 칼이 근데 엄청 세. 전략적으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원거리로 가는 거지. 오, 이게 그때 그 광역술이 맞지? 오, 수리속도 더 빨라진 거지, 이거 광역이면서. 근데 이거 언제 다 풀지? 오, 세다. 그냥 정면에서 답해요. 더 이상 스사도가 부럽지 않아. 이제 뭐든지 자유자재로 조정한다.